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원단의 방향, 식소, 결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단의 방향, 패브릭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원단의 식소 관련 용어입니다. 원단을 이렇게 펼쳤을 때 가로 방향을 전폭이라고 하고 이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위 방향으로를 식소 방향, 길이 방향, 세로 방향, 경사 방향, 세로 올, 다대 방향, 와프, 웨일, 셀베이지, 스트레이트 그레인. 이러한 용어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이러한 스트레이트 그레인, 식소 방향, 경사 방향을 길이 방향을 식소 방향이라고 합니다. 45도 바이어스 방향은 바이어스 그레인은 정바이어스로 이러한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을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또한 푸소 방향은 가로 방향, 폭 방향, 위사 방향, 가로 올, 욕고 방향, 웨프트, 코어스, 크로스와이즈 그레인. 이 가로 방향이 신축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푸소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들도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변사, 셀베이지, 이 부분을 셀베이지라고 합니다. 올의 방향입니다. 제도한 패턴 위에 그리는 올의 방향 표시인 화살표는 식소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로 줄무늬나 체크 무늬의 직물인 경우 디자인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요크, 포켓, 컵스 등을 바이어스 방향이나 위사 방향으로 재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턱을 여러 개 잡는 디자인일 경우 경사 방향, 바른 올 방향보다 위사 방향으로 재단하면 핀턱을 잡을 때 당기는 주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플레어 스커트는 앞뒤 중심선과 옆선을 같은 각도로 재단하면 옷감 사용은 많아지지만 플레어가 균등하게 생겨 미적인 스커트가 됩니다. 재킷 등의 앙칼라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합니다. 이러한 올 방향을 참고로 하여서 재단을 합니다. 변사 부분입니다. 변사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원단의 겉면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바르게 써 있는 부분이 표면입니다. 표면이고 또한 이러한 빨간 원둘레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변사인데 이 변사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커트해블, 가용폭이라고 하며 이러한 변사를 제외한 나머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변사를 기준으로 해서 위 방향으로를 식소 방향이라고 합니다. 직기에 걸려 있는 변사의 예입니다. 케이스 1. 변사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변사가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커팅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기계에서 커팅을 해주고 즉, 변사폭은 일반적으로 한쪽이 1인치, 2.5cm 정도이며, 원단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변사 커팅 후에 완성 상태는 이렇게 깨끗하게 변사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단의 경우 변사입니다. 이러한 변사는 미리 작업이 되면서 이렇게 변사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원단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변사폭은 일반적으로 한쪽이 1인치이며 원단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 양복지의 경우에 변사입니다. 특히 이런 고급 양복지의 경우는 이러한 변사 부분에 자기의 로고, 자사의 로고와 또한 원단의 함량 또는 원단의 번수,
150수 이런 원단들은 고급 원단들입니다. 이러한 원단들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변사 부분은 이후에 고급 양복을 제조하는 데서는 바지 밑단 안쪽에 덧댐 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두 뒷면에 많이 원단이 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지지 않도록 대주는 그런 천으로 사용합니다. 변사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청바지 데님 원단의 변사입니다. 이러한 청바지 데님 원단의 변사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사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이 변사 부분을 활용해서 데님 원단은 마킹을 해서 이렇게 바지를 만들고 자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사 부분을 활용해 주면은 나중에 풀림 현상이 없어집니다. 다 또한 오바르크 공정을 별도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단 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계폭. 직물 제조 시 조직 형성에 용이하게 기계 양쪽의 원단 가장자리를 팽팽히 잡아주는 템플에서 템플까지의 거리, 통상적으로 생지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지폭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생지폭, 인그레이비드. 원단 생산 후 건취빔에서 풀어내면 자연 수축이 발생되며 변동률이 다소 많아 유동적인 원단폭으로 기계폭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가공폭, 피니시드 위트. 염색 가공 시 과도한 수축률 방지와 균일한 염착을 위한 사전 단계가 있는데 사전 세팅을 정렴과 긴축 과정을 부여하는데 원단의 종류에 따라 가공폭보다는 좁거나 넓게 다소 유연하게 하여 염색 후 사후 세팅을 하게 되며 사후 세팅한 원단 전체의 폭을 가공폭이라 하며 이것을 전폭이라고 합니다. 가용폭, 프랙티스 케이블 위드, 일종의 커테이블 위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사전 사후 텐터기를 사용하여 원단의 좌우 폭 방향에 양 단을 붙잡는 클립으로 레일 위를 오가는 체인 가열 또는 2열로 심어진 핀으로 되어 있어서 원단의 가장자리 변사에 가공 후 핀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핀자국을 텐터 홈이라고 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1인치 정도이며 좌우 합하여 2인치 정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디자인을 하고 생산할 때 불가피하게 좌우 변사 부분에 무늬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늬가 없는 부분은 가공폭에 미포함되며 가용폭에는 제외되어야 하고 이것을 사용폭이라고 합니다. 즉, 커트해볼 위트, 사용 가능한 폭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어 상담 시에는 가용폭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량, 요측을 산출하고 상담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 가용폭은 60인치, 58인치 등으로 많이 쓰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가용, 가공, 58, 6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폭은 무의미한 것이니 가용폭만 기록하여도 무방하나 상호간 약정을 한다면 가용, 가공, 47, 48 예를 들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가용, 가공의 차이는 원단마다 다를 수 있으며 좌우 통합하여 통상 2인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폭 단위 환산입니다. 1m는 100cm이고 39.37인치입니다. 1.0936 야드이고 1야드는 366인치이며 91.44cm이고 0.9144m입니다. 1인치는 2.54cm이며 0.0254m이며 25.4mm입니다. 예를 들면 폭이 60인치일 때는 152.4cm이고 1.524m이며 1.67야드입니다.
스트레치 원단 종류 및 개념입니다. 스트레치 원단은 와프 그레인, 투웨이 스트레치 패브릭입니다. 예를 들면 경사 방향으로 스트레치 사 야안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을 경사 스트레치라 해서 이 부분을 투웨이 경사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위사 방향에 스트레치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위사 방향 웹트 투웨이 스트레치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포웨이 스트레치입니다. 포웨이 스트레치는 경사와 이사 양쪽에 사방으로 이러한 스트레치성을 나타내는 원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단을 포웨이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원단의 식사 관련 용어입니다. 원단 폭, 전폭을 말하며 변사, 식사 방향과 푸서 방향,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식사 방향은 길이 방향, 세로 방향, 경사 방향, 세로 올, 다대 방향, 와프, 웨일, 세일 베이지, 스트레이트 그레인 이러한 용어로 표시가 됩니다. 이 용어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푸서 방향입니다. 가로 방향, 폭 방향, 위사 방향, 가로 올, 요코 방향, 웹트, 크로스, 크로스와이즈 그레인 이러한 용어들로 푸서 방향 사용이 되며 그 경사 방향과 즉 식사 방향과 푸서 방향의 중간인 정 바이어스 방향 이 45도 각도를 이루는 이 방향을 바이어스, 정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정 바이어스는 45도를 각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원단의 식사 관련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